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교육 영상 한번 올립니다. 자, 보시다시피 뭐 화면 표시 납니다. 그죠? 중간에 폭 패인 데가 있는데 그걸 중간으로 끼고 올라가는 게 정석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죠? 근데 굳이 제가 아까 같이 그렇게 타는 게 정석이다라고 한게 요즘 차들이야 워낙 트랙션 컨트롤이 저 빨간 장화 누구냐 그지요? 트랙션 컨트롤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쉽게 올라갑니다. 허벅이 딱딱 도는 듯 하지만은 저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지요. 요 랩터 1년도 안돼 완전 새 차고요. 별 무리 없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중간을 약간 헛바퀴는 돕니다. 그죠? 근데 뭐 아무 무리 없이 올라가는 장면 되겠고요. 왜이 길이 정석이 아니냐? 딱 요겁니다. 요즘 차들이야 트랙션 컨트롤 잘돼 있지만은 불과 4, 5년 전 아니면 요즘 차라고 하더라도 중간급 이상의 모델이 아니고서는 트랙션 컨트롤이 후지입니다. 아주 후져서 요 정도에서 헛바퀴가 돌다 보니까 차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상 오른쪽 트랙을 타는 게 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휠 트러블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길이 험한 것 같지만은 고를 중간으로 끼고 가다 보니까 아까 못 가던 차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이 장면입니다. 헛바퀴가 돌면서 트랙션 컨트롤이 딱딱 잡아줘야 되는데, 뭐, 랜드크루저 차 크고 뭐 해봐야, 바퀴가 뜨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트랙션 컨트롤이 있는 차는 아무 데나 가도 된다. 그런 거고요. 램 1500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바퀴 헛도는 것 같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이 오히려 4WD 오프로딩을 하기에는 훨씬 유리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턱을 올라가는 겁니다. 오르막을 치고 올라가는 거고요. 가능하면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게 차를 망가뜨리지 않는 견적이 나오지 않게 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천천히 가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렇게 헛바퀴 걸더면 조금 더 엑셀 밟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증 하나, 화면 왼쪽으로 그냥 타고 쭉 가면 될 텐데 굳이 위험하게 옆에 오른쪽 판넬이 상할 수도 있는데 굳이 위험하게 오른쪽으로 지금은 이제 왼쪽이죠. 붙어서 갈 필요가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똑같습니다. 정석은 오른쪽으로 딱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판넬을 친다든지 뒷범퍼 잘못 돌아가는 바람에 깜빡이 등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굳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길 같은 경우는 지나와 보니까 괜찮네 요거거든요. 근데 보통 대부분은 왼쪽을 타고 가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쭉 치고 내려가면서 옆에 판넬을 제대로 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붙어서 가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딱 오른쪽으로 붙어서 직진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핸들을 좌우로 꺾으면서 뒷바퀴가 흐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딱 일자로 해서 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핸들 딱 잡아주고 쭉 올라가는 게 정석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하고도 다르게 뭐 그냥 헛바퀴 막 돌면서 차가 지금 정지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제가 볼때 랩터가 후져서 그죠? 뒷바퀴 도는데 앞바퀴 전혀 안 움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져서라기보다는 이 오너분께서 이 랩터를 산지 불과 며칠도 안 돼서 여기 비포장을 탔습니다. 그래서 트레일 모드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변경을 약간
약간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지금도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헛바퀴가 돌지만 결국 잡아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으로 타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차가 흐르지 않도록 해서 오른쪽으로 해서 쭉 타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다. 사실 이건 또 약간 그렇습니다. 이 차가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나무가 약간 누워 있는데, 높은 데다가 루프에 뭐가 많습니다. 그죠? 텐트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뭡니까? 불리한 장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옛날 차다 보니까 트랙션 컨트롤 없고요. 로카도 없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저 텐트를 긁으면서도 올라갈 수는 있는데 바로 트랙션을 딱 놓쳐버리니까 뭐못 가는 거죠. 왜? 이럴 때는 보시다시피 후전을 하는데도 여차하면 스누클이 깨지든지 아니면 저기 루프랙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쓸데없이 악셀 밟고 할 필요 단 1도 없습니다. 한두 번 체크 딱 해보고 안 되면 바로 윈치를 거는 게 답이다. 사실 뭐 우리가 재밌으려고 왔는데 여기에서 옆에 판넬 긁으면 와이프한테 또 긁히고 그죠? 가족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그죠? 여기 뭐 재밌자고 온 거기 때문에 한두 번 테스트 해보고 딱 아니다. 살살 그죠? 절대 무리 안 합니다. 살살 딱 했는데 보시다시피 앞바퀴 헛돌고 전혀 미동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잘못하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윈치로 절대 이런 상황에서 스네치 스트랩이나 이런 거 매달고 앞에서 확 치다가는 잘못하면 더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윈치로 당기는 게 화면으로 봤을 때 화면 오른쪽에 나무에 딱 걸고 천천히 당기면 뭐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 되지. 굳이 스네치 스트랩 차에다가 묶어서 하는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워낙 저기 루프에 달려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정리를 해서 이제 윈치 당기는 장면이고 요 장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왼쪽에 사람이 한 두세 명딱 매달리면 더 안전하죠. 저렇게 한 명이 매달려도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상당히 갑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너무 높은 차체에 루프랙이 저렇게 루프 텐트가 있는 게 사실 저희들 같이 야전 캠핑 방금 보셨나 모르겠다. 그지? 앞바퀴 제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멈춘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달린 남자들 뭐 덩치가 커서 그죠? 뭐두 명만 매달려도 충분하겠다. 그죠? 매달렸지만 앞바퀴가 들리는 모습 보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면 오른쪽으로 만약에 탔었으면 저렇게까지 왼바퀴가 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왼쪽 앞바퀴가 왼쪽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트는 바람에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었다. 이 차는 도요타 하일록스입니다. 뒤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뒤가 되게 가볍다 그랬으면 쑥 미끌렸을 텐데 전혀 미끌리는 것 없이 너무 잘 가는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차는 램 1500이라는 차고요. 5700cc 헤미 엔진. 처음 이 차를 봤을 때는 택도 없다. 이런 사내 씨 그런 차를 가져와서 뭐 하냐 했는데 아, 보면 볼수록 예상을 깹니다. 오히려 상당히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장면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램 1500, 랩터 그리고 최신형 루비콘 하일럭스까지 오프로드 리뷰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올라가니까요. 그거 올라가기 전에 빨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보셨죠? 그죠?
단 1의 미동도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런 그림 상상도 못했거든요. 램이가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그렇습니다. 트랙션 컨트롤 잘돼 있고요. 차가 오히려 넓다 보니까 너무나 예의가 안정적이고, 없네. 바퀴 그건 아니지. 단 1도 들리지 않고, 헛바퀴 제로입니다. 전혀 없이, 뭐냐, 교육 영상 조금 하다 보니 벌써 다 끝나고, 이제 캠프장으로 이동합니다. 캠프장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구독과 좋아요 막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의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 캠프장 예술입니다. 바람 말도 못하게 불었고요. 비는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바람 엄청 불었는데, 바위와 나무 틈 사이에 캠프를 하는 바람에 너무 안락한 1박을 힐링을 제대로 하고 왔다 축입니다. 제가 오야동 오프로드 야전 캠핑 전문 동호인들을 위한 모임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가입하신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 미국, 중국 뭐 있습니까? 따지지 말고 진정한 오프로드에 관심, 이런 야전 캠핑장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저희 오야동 오프로드 야전 캠핑 전문 동호인을 위한 오픈 채팅방 방문해 주시기 바라면서, 캠프 사이트 예술입니다. 제가 배경음악 깔아드릴 테니까요. 감상하시기 바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입을 다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